네, 오늘은 저희가 세미라 그리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제인이가 그려볼 건데요. 네, 오늘 그릴 그림은 무엇인가요? 귀신 고래라고요? 엄청납니다. 그 엄청 거대한 이상하고 거대한 고래를 어떻게 이 자세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살펴봅시다. 근데 살펴보기 전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 랍스터를 제가 먹방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맛있겠죠? 제이니의 그림은 이 띵동 고래도감이라는 책을 봐야 된대요. 아니, 근데 이거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 네, 이제 화질 좋아졌습니다. 원래 세미라는 보고 그리는 건데 스케치는 그냥 대충 그리는 거지만 아주 이런 자세한 것까지 보고 잘 그려낸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그리는지. 세미라 그리는 법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세미라는 이 각도랑 어떤 비율이 맞아야 돼서 선이 많아요. 안 보입니다. 잘 보이게. 이렇게.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눈이 엄청 동그랗게 하려고 정확해요. 거의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따개비가 붙어있고요. 네, 귀신고래의 따개비까지 이거를 다시 그려내는 엄청난 훌륭함입니다. 네, 지금 소감이 어떠죠? 뿌듯합니다. 네. 따개비는 여기도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은 매우 많은 따개비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 보이죠? 다시 세미라로 돌아갑니다. 네, 지금 보고 엄청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엄청난데요? 엄청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대단해요. 세미라는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그려나가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보고 그려도 괜찮고 이런 선 하나하나를 느리게 천천히 그려나간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물결까지 그리네요. 이렇게 그렸대요. 원래 거꾸로 보는 거예요. 아, 맞다. 이렇게죠? 아니, 근데 얘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꺾인 모습까지 잘 그려내네요. 세미라는 이렇게 그리는 거래요.